최근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테니스계의 승부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 중 16명이 승부조작에 연루된 것 같다. BBC가 테니스 선수들의 승부조작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2007년 약 2억 4천만 원을 대가로 1라운드에서 져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코비치는 검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You know, it made me feel terrible because I don't want to be anyhow linked to this kind of. For me, that's an act of unsportsmanship. 세계 랭킹 3위 로저 페더러 역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승부 조작도 도핑과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I would like to hear the name. You know, I would love to hear names. You know, and then at least it's concrete stuff, and we can actually. 여자 세계 랭킹 1위 세리나 윌리엄스는 여자 쪽에선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한편 국제 테니스 연맹은 승부 조작 이슈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중립적 기관인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